이번 시간에는 서당에서 배웠던 교육 과정에 대한 과목들을 조금 나열을 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영남,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의 이제 교육 과정이 약간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천자문, 뭐 사자소학 이렇게 배우다가 이제 경상도는 동문서습으로 가고 이제 전라도는 명심보감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저도 제가 이제 전라도 쪽이기 때문에 저도 동문서습을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명심보감을 배웠는데 근데 이제 동문서습은 좀 자주적인 한반도에서 만든 좀 자주적인 내용이 있고 명심보감은 이름은 되게 좋은데 내용이 이제 중국의 이제 좋은 글들을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명심보감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수집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천자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초서체 천자문밖에 없더라고요. 아, 참. 많이 구한다고 구했는데 천자문이 없을 줄이야. 저 이번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천자문이 있고 천지연왕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완판본인데요. 이렇게 천자문을 처음에 서당에서 이제 천자문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자소학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자성어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좀 글자가 흉자, 육자 뭐 이렇게 이걸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참 맹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아버지가 나의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의 몸을 기르셨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낳아요, 어머니가 낳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벌써 이거부터 참 한문이 크게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맹점이 참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뭐 애들이 좀 커야 알지, 뭐 어린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더 어린애들이 한문을 더 멀리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사자수학을 배우면 이렇게 사자수학을 배우면 이제 추구도 배우죠. 추구도 배우는데 추구는 이제 시거든요. 전고 1월 명이오 지우 조목생이라 줄래 이와 백이오 하지 수엽청이라 밤에 이렇게 좀 읽고 있으면 되게 폼이 나죠. 그리고 너무 멋있죠. 이렇게 책을 가지고 본다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선조들이 지은 책들을 가지고 놀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서습 이게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전라도에서는 잘 배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사이에 만물이 여럿이 있는데 구결토도 있죠.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 바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참 쉬운데 전라도의 이제 명심보감 을 보면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이것도 이제 완판본인데요. 전주에서 찍은 건데 개선편이라 자활 위선자 천보지 이 보기 하고 불선자 이렇게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보답을 해주고 복으로서 보답을 해주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한로써, 재앙으로써, 화로써 보답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한소열, 이제 유비인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문장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용. 중용을 배우는데, 이제 중용을 배우면 이제 대학,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배우거든요. 중용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주역을 보기 위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사가 지은 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내용은 있었는데, 이제 자사가 이제 공자님의 손자가 이제 총 정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용을 배우고 나면, 중용 대학인데, 왜 소학이 그러면 뒤에 나오느냐? 소학이 더 어렵거든요. 소학도 마찬가지로 명심보감 같이, 옛 선인들의 글을 따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글씨가 큰 것들, 저는 이제 되게 이제 필사본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글자들이 좀 귀하다고 해요. 잘쓴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글씨들이 되게 귀하다고 하고, 어려워요, 사실. 이게 소학이, 그래서 대학이 좀, 대학도 어렵긴 한데, 대학보다는 소학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 논어맹자로 이제 가고, 이제 글공부 3년에 과거 시험 보러 안 가는 놈들이 없다라고 이제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되게 이제 말을 하고 싶죠. 이렇게 좀 아는 체도 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학의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참 오래된 책이에요. 이렇게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낙본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귀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참 이런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참 행운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